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구석. 예,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저도 자주 방송하고 싶은데, 본의 아니게 방송할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내서, 매일 방송하는 것보단, 여러분들 좀 진정됐을 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 때, 그래도 개총수잖아. 개총수인데, 너무 자주 보이면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여러분들 민주당 답답하죠? 그치, 요즘 더 답답할 거예요. 그 이유를 좀 알려줄게요. 민주당이 되게 답답한 마음이 들고, 과거에 되게 개혁적이었는데, 요즘 개혁에 대해서 말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정치권에 가까이 있는 입장에서,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면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피눈물 날 때가 언제였냐면요, 2007년도예요. 그렇죠? 2007년도. 그때는 민주당이 되게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책에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은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는 사상가예요, 사상가. 시대를 앞서가는 사상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는 우리가 너무 몰랐다. 왜냐하면 사상가들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을 꿈꿨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정치적으로 현안에 부딪혀서 좌절을 하고, 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이라는 얘기 같은 거 나올 때, 민주진보 진영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던 시대적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마음속에 있는 단지 노무현이라는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남겨주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대통령이 집권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할때 곳곳에 많은 벽들이 있어요. 벽. 아, 이거는 나는 안 돼라고 하는 벽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벽이 뭐냐면 학력 위주의 벽. 그쵸? 그 다음에 출신, 학력과 출신, 그 다음에 인맥, 이런 벽들이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요즘에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내요. 조선시대부터 해갖고 양반이냐, 노비냐, 천민이냐. 어떤 자기의 신분에 의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들이 제약을 받으면서 수백 년 동안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어떤 굉장히 창의적이고 인재들을 가로막는 하나의 어떤 잘못된 벽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사회생활을 하시고 직장을 다니고 본인들이 부딪히는 벽들이 있을 거예요. 그 벽을 깬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제가 잠깐만요, 여러분들. 더워서 에어컨 좀 켜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벽들은요, 수백 년간 이어 내려왔던 거예요. 민주당이라 그래갖고 그 벽이 없냐? 아니에요. 민주당은 더 심해요. 운동권, 엘리트주의가 민주당에는 난연해요. 그거에 비해서 국민의힘이나 이쪽에는 친일과 독재와 어떤 그런 부역자들에 의해서 그 재벌과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있어요. 우리 사회에 이게 만연된 거예요.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그 2002년이라는 그 대선은요, 그동안 우리가
발전하는 경제력과 어떤 정치의 발전의 속도를 비춰보면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분이 당선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도저히 그거를 용납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노무현을 너무 신성시 마라. 너는 그러면 박정희를 신성시해. 나는 노무현을 신성시할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벽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의 탄생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 배경에 보면요. 엄청난 엘리트 주의들 중에서도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무현은 혼자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유시민 같은 학벌 좋고 운동권 출신에 갖출 것 다 갖췄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그 민주 지형의 엘리트 운동권들이 노무현에게 각광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은 그 힘을 바탕으로 대권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은 본인이 갖고 있는 스펙과 역량보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학벌을 갖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운동권의 어떤 민주화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제 말은? 그 사람들을 볼 때 노무현은 그냥 변방의 고졸 출신의 그냥 변호사일 뿐이지만 그를 보면서 자기가 더 많이 배우고 자기가 더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진정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노무현을 진정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에서 이인재를 꺾고 민주당 후보가 되고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일부 잘못된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었던 진골이라고 나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저항하기 위해서 정몽준과의 후단협이라는 그 협상도 마다하지 않고 맞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정몽준이 내일이 선거인데 오늘 12시에 그 후단협 파기를 하면서 또 노무현 대통령은 그 길을 뚫고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저는 대통령이 된 역사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런 어떻게 보면 내 부모보다도 노무현을 생각하면 눈물이 더 먼저 나고 저는 제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은 나지 않아요. 그냥 그리울 뿐. 그러나 노무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 그럴까?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국민들 마음속에 그때 노무현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 노무현이 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다 그랬을 거예요. 야, 노무현은 해낼 수 있다. 노무현이 되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을 제가 좀 바꿔주는 거예요. 문재인,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정권을 잡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많이 바꿨잖아요. 일본을 넘어서는 정말 자존심이 있는 나라를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미진한 것들이 꽤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이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노무현은 노무현이 정권 잡았을 때 누구보다도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고 사상가이자 철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노무현은 어떤 벽에 부딪혔고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왜 노무현의 개혁은 좌초되었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민주시장은 그런 노무현 대통령 옆에서 가장 오랫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어떤 희노애락을 같이 지켜봤던 문재인이라는 민정수석이자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됐어요. 문재인은 답답한 게 아니라 문재인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야만 다음 정권이 있다는 생각을 누구보다도 갖고 있는 거죠.
노무현은 개혁자, 너무나도 시대를 앞서가는 사상가이다, 철학자이다 보니까 개혁의 어떤 순간순간 우리나라 70년간의 어떤 기득권들에게 부딪히면서 매번 좌절이 됐죠. 이제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 많이 이해가 가죠. 지금의 문재인도 우리가 행정부의 권력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검찰이 이 정도일 줄은 조국 장관님이 당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 거고. 그렇죠? 사법부가 이토록 검찰이나 판사나 검사나 판사나 이렇게 똑같은 엘리트주의의 민주주의의 반대가 엘리트주의라고 여러분들이 전용 박사님의 강의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토록 힘든 것인가 개혁이.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하면 아,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 20년 전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했구나.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했고 결국은 조중동에 의해서 여론이 조작되면서 노무현 집권 말기에는 아예 지지율 10% 미만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무조건 정권 교체가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어떤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명박이냐 박근혜냐 저쪽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대선 경선이 곧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때 민주진영의 후보들은 정동영이라는 후보가 있었고 그런 정동영 후보가 어떤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열린 우리당을 해체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아픈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정동영을 어차피 지는 선거 투표를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 최대의 표차로 이명박이라는 대통령이 탄생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명박이가 대통령 될때 아마 아유 한숨 쉬면서 야 5년간 정치 안 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어요? 저는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가장 제가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는요. 저는 역사는 후퇴한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역사는 우리가 진일보하고 끊임없이 역사는 앞으로 깨어있어서 나아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명박근혜 때 이승만이가 갑자기 등장해갖고 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역사를 다시 뒤집기 위한 시도들이 여기저기서 보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숨어있던 대한민국의 친일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토착 왜구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본색을 드러내면서 다시는 여러분들이 걔네들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왜 역사 왜곡과 역사를 왜곡한 게 아니에요. 그런 과거사를 세탁하기 위한 거였어요. 과거사를 세탁해야 하면 본인들의 미래가 있었던 거죠. 끝까지 언제까지 자기네들은 친일 부역자가 되고 그러면 역사 앞에 당당하지 못하니까 자꾸 1945년에 이전의 역사를 지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드는 순간 그 사람들은 친일파였던 과거의 어떤 본인들의 부끄러운 그 반민족 행위가 건국의 공신이 되는 거, 건국의 1등 공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승만이가 등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승만이가 그냥 등장한 게 아니에요. 왜 언제적 이승만이 자꾸 등장하냐? 이승만이가 등장함으로써 친일파들의 민족의 반역 행위가 1945년 이전은 없는 역사가 되는 것이고 1945년 이후의 역사만을 본인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승만이가 자꾸 소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를 또 소환을 하고 박정희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 박정희는 경제의 아버지다. 박정희 아니었으면 우리가 다 굶어 죽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 교육을 하거나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아 역사가 후퇴할 수 있는 세상이 진짜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지금 21세기에 느닷없이 이승만을 소환하고 박정희 사당에서 어떤 탄생제를 지내고 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극우라는 말을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극우 저는 극우를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극우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그러니까 독일의 극우가 있죠. 그 독일의 나치를 숭상하는 극우가 있고요. 미국의 백일 우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나라의 구구들은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죠? 적어도 다른 나라의 구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두각시켜갖고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구구라는 인간들은요, 대한민국의 혼마저 일본에게 팔아넘기면서 민족을 말살하면서 일본을 우상화하는 것들이 어떻게 구구가 되는, 그건 매국이에요. 그렇죠? 구구와 매국을 분간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저는 가장 아쉽다는 거예요. 가장 슬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 구구들은요, 타민족, 이민족들을 배척을 하고 백인 우월주의에 빠지는 게 미국의 극우예요. 독일의 극우들은 어때요? 과거 2차 세계대전에 승전, 어떤 그 전, 그 유럽을 그 지배했던 그 나치를 숭상하면서 가장 강력했던 독일의 어떤 그런 자부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것들이 구구예요. 우리나라의 극우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을 구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구,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저희가 진정한 보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진보와 보수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에 흘러가는 정치의 지형을 보면요, 2007년에 어게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이룰 때 민주 진영이 분열됐거든요. 2007년 때 선거 때 민주 진영이 투표를 하러 가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7년 때 정동영이 노무현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친노 세력들이 투표를 하지 않아, 투표장에 안 나갔어요. 말은 문재인을 지킨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찍는다는 그런 개소리들이 나오는 시기예요, 지금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2007년에 정권을 내줬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거예요. 딴거 없어요. 정치는 단순하고자 단순하기도 하면서 정치는 가장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결과에 따른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이었어요. 이명박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이 정권을 잡으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지금의 TV조선 채널A, MBA, 그 다음에 여러분들 JTBC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이명박이가 정권을 잡지 않았다 그러면 종편이 탄생했을까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이명박이가 정권을 잡지 않았다 그러면 종편이 어떻게 탄생을 할수 있었습니까? 최수중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통위원장 몰아붙여갖고 그냥 종편 통과시킨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노무현 못 지켰다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면 책임져야죠. 우리 지지자들이 가장 큰 실수가 뭐냐? 대통령을 만들 줄은 알지만 지킬 줄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다시 제 가슴속에 노무현 외에 어떤 정치인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을 살아갈 자신은 없어요. 정치인을 만들 줄은 알지만 지킬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것이냐? 딴거 없습니다. 정권 연장이에요. 그 정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민주당 답답하다, 짜증난다, 동의하죠. 근데 여러분들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개혁적이라고 생각했던 의원들이 요즘 많이 바뀐 의원들이 몇몇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과거에 국회의원 들어올 때 되게 개혁적이고 되게 아저 사람이면 정말 믿을 수 있고 와저 사람이 정말 개혁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보수화되고 바뀐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이해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굉장히 제 말에 조금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세요. 어느 게 맞다고 저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우클릭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을 저는 비판할 수는 없어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의 개혁을 조금 늦추더라도 굳이 언론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 검찰을 굳이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저는 비판해요. 비판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말이 결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개혁하고 뭐하고 다 밀어붙였어요. 대선을 지면 과연 대선보다 이게 더 큰 거였을까? 라는 저도 회의론이 있어요. 두 번째, 오히려 반대의 의견을 제기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가 지금 말씀드릴 후자에 아마 가까우실 거예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더욱더 개혁적인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쵸? 이 두 개가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가장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그렇죠?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더욱더 개혁적인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모습과 첫 번째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은 개혁보다 너무 개혁을 하다 보면 우리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잘못되다가는 정권이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몸을 좀 살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저는 이분들을 비판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민주당다운 개혁적인 드라이브를 가야만 오히려 민주당의 득표에 도움이 된다. 저는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게 정답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 성향은 당연히 민주당이 개혁을 못하니까 더 적폐들이 저항이 있는 것이고 개혁을 정광석같이 하면 오히려 그들은 개혁의 저항보다는 거기에 적응해서 살 것이다. 지금도 저의 소신을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제 소신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적당히 관리가 중요하다. 또 그 사람들의 말을 또 저는 버릴 수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엄청난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늘 편에 서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이 두 집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두 집단은 한쪽은 정권, 일단 정권 잡아보자. 여기서 정권을 날리면 우리가 죽도 밥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과 정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더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민주당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데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클릭하자는 게 대선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할 거예요. 우리는 물론 소수파인 개혁 세력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이 두 세력들도 다 정권을 잡기 위한 세력이라는 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약간의 우클릭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사람들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권을 잡기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응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혁을 위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역구의 반발이나 어떤 기득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겐 여러분들은 더 가열차게 응원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우클릭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일단은 잡고 보자라는 사람들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니까 이 양측이 부딪히는 게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박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정권 이쪽에 가면.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요.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뭐가 있냐면요. 내일 문체위 회의가 10시에 일어나요. 그렇죠? 내일 문체위 회의가 10시에 일어나는데 지금 민주당의 문체위 의원들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언론중재법이라는 건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어떤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칼을 빼들었죠.
언론 어떤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민주적인 언론 연합이나 이런 데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국민의힘, 거기다가 정의당까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문체위 위원장이 지금 도종환 위원장이고 간사가 박지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캠프에 소속돼 있나 그런 걸 보시면 안 되고요.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갈등을 하고 로비를 받고 있고, 로비가 아니라 굉장히 회유를 받고 있고, 그분들도 분명히 국회의원이고 지역구에 피해가 갈걸 알지만 지금 문체위에서 이번 주 목요일 날또 회의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들에게 응원의 문자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굉장히 찬성을 해야 되는 집단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런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찬성을 해야 되는 언론사들이나 언론노조나 이런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이런 문체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언론중재법 흔들리지 말고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21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언론개혁 없이 대한민국 발전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잠깐 여기 지금 우리 로렌님이 안 들어오셨나? 지금 로렌님한테 제가 로렌님 오셨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로렌님한테 이 메시징을 고정해 놓을게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체위원들입니다. 이분들 국회 문화체육위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장 전화번호 있고 그 다음에 박정 간사 김승원 의원 유정주 여러분들 유정주 김승원 최근에 제가 왜 이모경 알다시피 이분들에게 어떤 시련이 있어도 이번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여러분들 제가 유정주 의원 모신 적 있죠? 정청래 의원이랑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언론중재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언론중재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유정주 의원 갑자기 정청래랑 친해서 유정주를 모셨나? 아니에요. 정청래랑 친해서 유정주를 모신 게 아니라 유정주가 문체위원이고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신 것이고 거기에 도종환 위원장 그 다음에 박정 간사 거기에다가 김승원 의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모셨죠. 그래서 언론중재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김승원 의원 유정주 의원 이런 분들 흔들리지 않게 제가 모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번들 지금 캡처 전부 하세요. 여기. 도종환 위원장님한테 이번, 왜 그러냐면 8월 25일 이후에는 문체위가 저쪽으로 넘어가요. 8월 25일 이후에는 7개의 상임위가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만큼 우리가 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응원 전형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초선 오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자기는 반성도 많이 하고 전형기 장경태는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여러 번 사과했으니까 지금 이모경, 유정주, 제가 여러분들은 도종환 박정에게 집중적으로 보내세요. 도종환 위원장, 그리고 박정 간사, 김승원, 유정주, 그 다음에 이병훈. 이병훈은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법사위원장 넘기면 안 된다고 할때 16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반대했던 분들 16명 중에 한 명이 이병훈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때 이분 중에 한 명이 이병훈이에요. 어디 갔니? 이분. 여러분들, 법사위를 국진당에 넘기는 거래에 반대한 찐민주당 15인. 여기에 이병훈. 여기 이병훈 보이시죠? 이병훈.
이때도 이병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으셔도 제가 이거를 왜이 밤에 이 급하게 여러분들 주무시는데 이 밤에 이 방송을 켰겠습니까? 소병훈이 아니고 이병훈이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야, 언론중재법 통과라고 응원해주는 시민단체 하나 없다. 여기저기서 반대하는 단체들은 줄을 선다. 그래서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민생경제연구소 저희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목요일날 이 법이 아무래도 통과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목요일날 밀어붙인다고 하니까 목요일날 저희가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국회 앞에서 수십 개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언론중재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저는요, 이 법을 왜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법이라는 게요, 조금 미진하면요, 다시 수정 보완을 할수 있어요. 일단 통과가 돼야만 여러분들 조중동과 함께 수구 적폐 세력들이 이 법에 대해서 총동원해서 지금 결사항전을 하죠. 왜 그럴까요? 아프니까. 그렇죠? 저 통과돼봐야 우리한테 아무 피해 없어. 저렇게 결사항전할까요? 아니에요. 이 법은 반드시 통과해야 돼야만 조중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거예요. 아픈 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조중동은요, 자기네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고 그럼요, 저렇게 저항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수요일날 저희 개국본과 민생경제연구소 그리고 우리 촛불연대들을 시발점으로 저희가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힘내라, 언론중재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라고 우리가 국회 기자회견을 하고 민당에 서명을 한거 우리 시민단체들의 민주당 응원을 저희가 기자회견으로 보답하고 전달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딴거 없습니다. 전화로 응원해 주세요. 비판이 아닌 도정환 의원님 이번만큼은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민주당의 전반기 국회의 가장 민주 시민들의 염원이자 우리의 어떤 꿈이었던 언론개혁의 시작입니다. 도정환 의원님 흔들리지 마시고 위원장님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박정 간사님 저들이 어떤 회유나 협박이 있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그리고 김승원 의원님 미디어 바우처도 이건 재정법이니까 반드시 통과시켜 언론개혁 앞장서셔서 감사합니다. 유정주 의원님 믿습니다. 이병훈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응?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응? 언론중재법 통과시키고 문체위를 넘기더라도 이 중요한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만 우리가 정말로 조중동 입으로만 언론개혁이 아니라 언론개혁의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4,000명 많이 퍼날라 주세요. 요거 캡처해 갖고 응원합시다. 민주당 지금 여러 군데에서 협박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단체, 시민단체, 보수단체, 많은 단체에서 협박받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 반드시 언론중재법 좌초되지 않게 우리 촛불 시민들이 나설 때입니다라고 정말 수천 통의 응원이 간다 그러면요, 저분들이 적당한 협상을 통해서 좀 딜레이 시키려다가도 해도 여러분들은 문자 받고 무서워서라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꼭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통과를 꼭 시킬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읍시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목요일이 디데이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목요일이 디데이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김용민 의원과 제가 저녁 7시에 미디어 특위 위원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김용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개혁 미디어 특위 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김용민 의원님을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모시고 언론개혁이 얼마나 지금 압박을 받고 여기저기서 협박을 받고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지 제가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모셔갖고
김용민 의원에게 실제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개혁여정 김용민 의원을 수요일 날 모셔갖고, 여러분들,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대선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님 응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응원, 여러분들이 많이, 그쪽에 많이 쏠려 있는데, 저는 대선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개혁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할 일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딴 사람들은 뭐 윤석열 까는 거, 윤석열은요, 11월 전에 저희가 보낼 수 있으니까 윤석열은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 지금 아니면 못해요. 이거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 죽겠다. 정말, 왜 우린 이렇게 힘들죠? 질문 잘하셨어요. 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분들 되게 힘들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적폐들이요. 과거에는요. 검찰에 민낯을 보여주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정권 잡는데 아무 하자가 없었어요. 언론이요. 조중동이 진짜로 자기네들의 민낯을 보여주지 않아도요. 적당히 공격해도 민주당이 자기네들에게 넘어오고 자기네들이 정권 잡는데 아무 하자가 없었어요. 그만큼 민주주의가 세진 거예요. 민주주의가 세지다 보니까 윤석열 같은 검찰총장이 대놓고 정치를 하러 뛰어들고 조중동은 윤석열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보다 정치에 대해서 더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의 힘이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조중동은 굳이 눈치 보지 않아도 그냥 그들이 정권 잡는데 별로 하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적폐들의 본진 한번 때려보지 못하고 늘 우리가 적폐청산 독재 타도 말했었던 거 진짜 본진은 쳐들어 한번 본질에다가 돌하나 던져보지 못하고 늘 겉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적진의 본진과 해방 이후에 단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저는 독립 어떻게 보면 혁명 세대, 아나키스트들과 사실상의 반민족 행위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생각해보세요. 힘든 이유가 있는 거야. 뭔가 계속 괴롭히고, 뭔가 계속 저항하니까 힘든 거지. 쟤네들이 아무 힘도 없고, 그럼요.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쭉쭉쭉 가요. 행정부의 권력 가졌죠. 입법부의 권력 가졌죠. 지방 권력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왜 이렇게 당하고, 왜 그러냐. 사법부와 검찰의 힘이 대한민국, 언론, 사법부, 검찰이 대한민국의 악의 축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본 거예요. 이해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행정부 권력을 갖고 있고 입법부 권력을 갖고 있고 지방 권력을 선출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에 몰아봤지만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구속시키고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설마 저게 정말 검사들이야 저렇겠지만 정말 현명한 판사들이 좀 그나마 있을 거라는 기대하에 재판부를 봤더니 똑같은 새끼였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언론은 검찰과 그리고 사법부. 그러니까 언론 엘리트 언론주의. 그렇죠? 그렇죠? 언론 엘리트주의, 검사 엘리트주의, 그다음에 판사 엘리트주의. 이세 개가 대한민국의 지배 권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언론을 잡고 있어요. 검찰을 잡고 있어요. 사법부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언론이 써주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잘하면 언론이 막 써줘요. 그렇죠? 내가 뭔가 위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언론이 다뤄주지 않아요. 그래서 고소고발이 들어와요. 검사들이 그냥 그거 뭉개면 나는 죄가 안 돼요. 그러나 민주당은 어때요? 대한민국의 검사와 언론과 사법부 자체가 민주당에게서는 굉장히 반기를 들고 있잖아요. 그들은 원래 기득권 세력들이었는데 민주당이 정권 잡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미경으로 들여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지 이해가 가세요? 민주당은 태생적으로 검사, 판사, 그리고 사법부, 검찰, 그다음에 언론과는 안 맞는 집단이에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하는 민주당인과 언론 재벌, 그리고
기득권들을 옹호하는 사법부와 검찰, 언론, 이 사람들과는 태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을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이 조금이라도 검찰에 어떤 사건에 갖고 오면 너 잘 걸렸다 싫은 거거든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원래 검사, 판사, 언론 이 삼각편대가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깨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조금이라마 개혁적인 사람들이 사준모나 법세련 이상한 단체들에게 대해서 고소를 당해갖고 오면 아주 현미경을 들여보면서 또다시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본보기를 삼아갖고 다시는 개혁적인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민주당이 약해서? 아니에요. 민주당이 저 정도 되니까 대통령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빵 4.15 총선에서 몰빵했다고 아직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 반성해보세요. 180석을 갖고 있으니까 저쪽 당에서 탄핵 소리를 못 끝내는 거예요. 안 그래요? 민주당이 100석이나 120석 갖고 있었으면요 벌써 문재인 탄핵한다고 난리 쳤을 새끼들이에요. 민주당이 몰빵을 해서 180석을 갖고 있으니까 탄핵 소리조차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왜 지지자들이 왜 힘들 것 같아요?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던 적폐들의 센 힘을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죠? 과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검찰이 저 정도일지 몰랐어요. 그냥 자유한국당 수사하고 그러면 와 정의로운 검찰도 있나 보다, 와 이명박 박근혜 구속시키면 와 정의로운 판사도 있나 보다 박수를 쳤다고요. 정말 순진한 민주시민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보잖아요. 다 판사나 검사나 다 똑같은 집단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과거에는 적당히 정권 말기에 검사들은 그 정부를 물어뜯고 다음 정부에 줄 서고, 우리는 그런 걸 몰랐잖아요. 순진해서. 지금 검찰의 민낯을 다 봤잖아요. 윤석열과 한동훈에 의해서 저 집단은 절대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저들은 기소만 유지하는 집단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내세워서 사실상 깡패로 전락했죠. 없는 죄도 덮고 있는 그러니까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고. 검찰을 제가 가장 정상화시키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검찰이라는 조직, 문화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에요. 검찰을 법률가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를 한 내용을 보고 인권침해가 없었나, 수사의 과정에서 강압적이나 폭압적인 건 없었나, 검사들도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연수원을 겪은 사람들인가, 검사는 법률가로서의 그 제자리에 돌아올 때 바로 그게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법부는 가장 사법부의 가장 그 시급한 점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민 눈높이에 판단을 할 줄 모르는 법관들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에는 온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해외에서도 그렇고 법에 법 니꼴 무섭지만 법 니꼴 정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법 니꼴 정의라는 거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상식을 갖고 있는 법관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갖고 왔다, 그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이 법에 준엄한 심판을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법에도 정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제기를 할 수 있고 따끔한 충고와 그 사람에게 깨우칠 수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법관의 행동인가? 그렇죠? 대한민국 엘리트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요, 국민의 법감정에 사법부의 판사들의 판단 능력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사법부의 판단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 대부분의 성향은 보수적인 성향이 많아요. 저도 보수적인 성향이 되게 많아요. 누구나 어떤 그러니까 개혁이 왜 혁명보다 어렵냐, 혁명은요 혁명 니꼴 피해요.
여러분들 그거 보셔요. 혁명 니콜 피. 그래서 혁명은 굉장한 시대적 변화의 변곡점이 되는 거고, 개혁은 피가 없어요. 개혁은 피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총대를 맺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도 우리가 무슨 사화 이런 게 있잖아요. 왕이 바뀌면서 전 왕의 어떤 그 세력들을 다 처단하고, 그건 사실상 그 당시에 절대 군주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20세기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혁명을 보면 피가 얼룩지지 않는 혁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 혁명과 개혁을 구분을 못해요. 저는 민주시민들에게 가장 아쉬운 게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예요. 혁명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개혁주의자이기 때문에 혁명은 독재를 수반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혁명은 독재를 수반하고 법 위에서 사실상 바꾸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때요? 개혁주의자예요. 그만큼 개혁은 피를 흘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도 더딘 것이고 진도가 늦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내일은 뭐 윤석열, 이준석,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저쪽 당의 정치 분석은 제가 샅샅이 해드릴게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단 하나만 아세요. 윤석열도 아니에요. 최재형도 아예 아닌 거 아시잖아요. 결국은 홍준표와 유승민의 대결이에요. 결국은 홍준표와 유승민의 대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조중동에 왜 조중동이 이준석을 띄워갖고 당대표를 만들었는지 생각 안 나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왜 이준석 신드롬을 만들어서 이준석의 당대표를 앉혔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세요. 가장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을 빼앗기 좋은 사람은 합리적인 보수라고 평가받는 유승민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저들이 생각하는 가장 대통령상은 유승민인 거예요. 왜 유승민은 비호감이 낮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하나 예견을 하나 해드릴게요. 유승민이가 가장 약점이 뭐냐? 리더십과 코어 지지층이 없어요. 그렇죠? 유승민의 가장 큰 약점은 코어 지지층이 없고 리더십이 보이지가 않아요. 유승민은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이제 세력을 규합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의도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요, 유승민이 엄청난 메모드급 캠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유승민은 앞으로 자기가 사고 칠 일만 남은 거예요. 유승민이 엄청난 사고를 칠 거예요. 발언도 세질 것이고, 그러다 발언이 세지면 당연히 코어 지지층이 생기는 거예요. 왜 윤석열이 코어 지지층이 생겼냐? 문재인에게 대항마로서, 문재인에게 저항했다는 조중동의 포장에 의해서 그냥 윤석열은 저렇게 대권 후보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저는 윤석열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가 국민의당 입당하는 순간 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 윤석열은 이미 대권 후보에서 끝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아마 공감을 좀 해주실 거예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밖에 있으면요, 굉장히 존재감이 커요. 자, 가만 생각해보세요. 그냥 문재인 야당의 대권 후보라는 큰 파이를 쥐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그렇죠,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국민의당 입당 안 하면 그냥 윤석열은 문재인의 반대편에서 있는 야당의 큰 대권 후보. 파이가 커요. 그러니까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라는 파이가 크죠. 근데 어때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 윤석열은 국민의힘이라는 틀에 갇혀지는 거예요. 그냥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은 좋지만 국민의당은 좀 아닌데라고 하는 사람의 표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되게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이요, 어차피 코어층을 기반으로 30대 30, 그러니까 한마디로 30% 깔고 들어가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야권 대권 후보로서 딱 있으면 위압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위압감이 있었어, 나름. 왜 제가 50% 이상이 나오지? 뭔가 야권의 정권,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50%가 넘잖아요. 그러다 보면 윤석열이면 문재인의 대항마로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다라는 어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윤석열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내부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밖에 있으면 홍준표랑 싸울 일이 없어요. 밖에 있으면 유승민이랑 싸울 리가 없어요. 밖에 있으면 이준석이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윤석열은 밖에 있으면 그 어떤 국민의힘 애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데 본인의 처와 장모의 문제가 도저히 자기 선에서는 커버가 안 되니까 언론 기습 입당을 했죠. 제가 얘기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그래갖고 자기 어떤 정치적 연륜과 식견으로서는 도저히 저쪽에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검찰총장이라는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사건을 무마시키고 본인들이 하던 특수부에서 하던 일들을 정치권은 다르거든요. 근데 윤석열이가 밖에서 겪지 않아도 될 갈등을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서 본인이 겪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와 싸우면 되었던 윤석열이었거든요. 그냥 밖에 이렇게 딱서 있는 것만으로도 대선의 시간이 지나가면 가면서 윤석열의 존재감이 커지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진짜 적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민주당이 아니란 거예요. 홍준표, 유승민을 꺾어야 되고, 거기에 다른 국민의당 후보들과의 전쟁, 거기에 이준석이라는 당대표, 누가 봐도 유승민 개인, 이준석과의 또 싸움이 있다 보니까 파이가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계속 작아지는 거죠, 파이가. 그 사람들이 처음에 윤석열을 이만하게 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윤석열, 와, 야권의 큰 대선 후보. 자꾸 말하면서 애가 이상해. 그러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다가 갑자기 국민의힘에 쏙 들어가. 그냥 국민의힘에 윤석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치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도 아니고 이 최재형이도 아니고 결국은 홍준표, 유승민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철수가 딱 봐도, 안철수가 딱 봐도, 저는 안철수가 오늘 국민의힘과의 어떤 합당을 파기한 것은요, 안철수는 오히려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에서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저는 뛰쳐나올 거를 대비해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제3지대에 자기가 밖에서 열어놓으면, 윤석열 자기가 밀어준다고 하면서, 저는 그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인 국민의힘에서 결국은 홍준표, 유승민을 물어뜯기고 지지율 추락하면 버리는 카드가 될 때, 윤석열이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할 때, 안철수, 윤석열,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연대를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승민이 가장 위험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홍준표가 가만 둘것 같아요? 국민의힘은요, 이익 공유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인데, 윤석열이가 저렇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일 일실수 망언뿐만 아니라 역사의식 부재,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국민의힘에서 기가 막힐 거예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안중근 의사를 윤봉길이라고 쓰질 않나, 부정식품,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는 그 일본 그 후쿠시마 원폭 아원아그그 원전, 그것도 방사능 유출업,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쓰거든요. 이한열 열사도 못 알아보고 부마한갱이라고 하는 집단들. 결국은 윤석열은요, 지지율이 빠지면요 버리는 카드예요. 그렇죠? 윤석열을 끝까지 끌고 가서 대권 후보로 만들 사람이 국민의힘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지원자로는 지금 아무 힘이 없지만,
윤석열 같은 중간에 윤석열도 여러분들을 얘는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윤석열이가 잘 알죠. 나는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는 걸 누가 어떻게 알았다? 황교안이라는 검찰 출신 선배. 한때 황교안이는 지지율이 대선 1위를 달릴 수 있는 30몇 퍼센트까지 찍다가 지금 황교안 지지율 몇 프로 나오죠? 0.6 나와요. 0.6. 지 선배 황교안이만 봐도 자기는 이번 아니면 대선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경선에서 결국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얘는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을 탈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진짜 부탁하는데요. 문화체육위원 이 언론개혁. 그런데 우리가 해방 이후에 언론개혁을 위해서 뭐 한 적 있어요? 그냥 언론하면 민주당에서는 의례 겁을 먹고 그냥 언론, 재벌, 사법 건드릴 어떤 시도조차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민주정부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개혁, 그리고 사법개혁 시도조차 시도하셨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검찰 출신이 아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신문법 정청래 의원님이 17대 때 만들어서 사실상 부딪히면서 싸웠죠.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누구도 가지 못한 길 검찰개혁 완전한 수사권 분리를 위해서 한 걸음 나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우리가 다른 선진국들은 다 갖고 있지만 우리만큼은 언론이 지배하는 이 사회가 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여러분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떠나서 자기가 잘못된 오보를 그러니까 기사들을 저는요 이거 반대하는 언론사들이 너무 웃겨요. 진실 보도하지 않겠다는 걸 이제 대놓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보도가 진실되고 합당한 근거에 그러니까 진정 그 기사가 오보였지언정 누가 봐도 이거는 합당한 의심을 할 수 있고 추론이 가능했다라면 그 기사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대놓고 그것마저도 자기네들이 안 하고 자기네들의 기사는 그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신성 불가침 같은 언론사의 굉장한 독선이죠. 문자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왜 중요하다 그러냐? 지금 아니면 못해요. 8월 25일이면 문체위 넘어가고요. 내년 이제 대선 국면에 우리가 이기면 다행이지만 여러분들 방송통신위원장도 정현주 전 KBS 사장으로 바뀌면서 이번 언론개혁법만 잘 언론중재안만 통과되면요 언론중재법만 통과되면요 방통위도 우리가 얼마든지 왜 정현주 전 KBS 사장이 누구보다도 언론에게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랑맨님 저 방송 끝나면 이어서 하시고 랑맨TV 구독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제발 이거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 밤 내일이면 화요일이죠. 저희가 수요일날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수목 아침까지 화수 목요일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만 힘을 내주십시오. 그래야만 국회가 민주당에서 저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좋은 법안이라는 거예요. 그쵸? 저들이 반대하면 좋은 법안이잖아. 안 그래요? 좋은 법안이니까 저렇게 기필코 폐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쵸? 통과시켜야죠.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준비해갖고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게끔 제가 잘 준비할게요. 여러분들 귀찮으셔도 여기 나와있는 더불어민주당 우리 도종환 위원장 응원의 문자지 여러분들 응원의 문자 행동 여러분들 문자 응원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